7월 17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내일이면은 네. 우리 지금은 족바가 시대 방송 1년이 됩니다. 아, 저번에 막 100일 하고 이랬을 때 케이크 하고 이랬던 기억 나는 것 같은데. 네. 오, 벌써 아, 그래? 1년 됐네요. 그러면 내일 1년이면은 네. 케이크를 네. 또 준비하고. 아니 뭐 아까우세요? 하필 또 생일도 주말이셨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예. 어떻게 할까요? 그 뭐 저 네. 내일 우리 방송이 좀 특별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에. 아, 뭘 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저희끼리 좀 조촐하게나마 자축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네요. 에이, 슈퍼챗을 써야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슈퍼챗을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 축포는 슈퍼챗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슈퍼챗. 네. 진짜 벌써 1주년이구나. 예. 시간 진짜 빠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예. 아유, 1년 동안 우리 지금은 족바가 시대. 아, 이름이 굉장히 하드코어적인데 네. 아, 이 이름 갖고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1년이 왔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사실 약간 쑥스러워 하셨잖아요.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다가 어떤 게스트가 오면은 어 이건 무슨 뜻이야 하시면 아이 저 물어서 얘기하시더라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네. 지금 족바가 시대. 이 욕설로 간주가 돼가지고 아, 초반에 그 댓글이 안 달리게 한 거야 그 댓글에서. 예, 제가 해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지금은 해결 다 된 거죠? 지금 뭐 지금은 족바가 시대가 트렌드가 됐습니다. 트렌드가 됐어요. 아, 네. 발음을 좀 약하게 할까요 그러면? 네. 오프닝 할 때 지금은 종바가 시계 뭐 이렇게 아니 그때는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지금은 조와 빠르게가 시대 이렇게 하기도 했었어요. 맞아 맞아. 네. 댓글 안 달려가지고 아유 참 그래요 여러분. 네. 아,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조화 빠르게가 시대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빨리 갈까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1년 됐잖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조화 빠르게가 시대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런데 그분이 그냥 되게 무해한 세 명이 앉아서 그냥 무해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네. 그냥 틀어놓고 있고 싶대. 별로 그렇게 막 나쁜 말을 해도 별로 못되게 안 들리고 그냥 기분 좋게 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제가 우리 되게 빈피디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정보도 되게 다양하다고 했더니 딱히 정보성으로 듣는 건 아닌데 뭘 본 거야 도대체? 뭘 본 거야? 그러니까 자장가나 노동요 느낌으로 이렇게 듣고 계시는구나. 뭔가 너무 편안하대요. 예. 그럼 아무 소리나 해도 되겠네요. 그냥 그 얘기가 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좋아요 사실 그렇게 편안하게 틀어놓고 그냥 그 배경음악처럼 듣는 방송이 원래 제일 좋은 겁니다. 좋대요. 약간 그 아침 방송 보는 느낌으로. 아 그래요.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유튜브 완전 1세대? 1세대보다 더 앞선 0세대 같은 느낌인데 그분은 지금 유튜브 활동 안 하는데도 계속 돈을 버시는데 뭐냐면 잠잘 때 듣는 수면 음악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몇 개를 초반에 업로드를 하셨는데 네. 사람들이 그냥 잘 때마다 듣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듣고 좋으면 계속 듣거든. 나도 저기 잠이 안 올 때는 고양이를 재우는 하프 음악이라고 있어. 네. 고양이 한 칸 뛰고 하프. 유튜브에 네. 쳐보시면 나와. 그거 틀어놓고 한정없이 그 자면 이제 잠이 옵니다. 네. 그게 보면 뭐 6시간짜리, 막 3시간짜리 그런데 우리가 잠든 사이에 광고가 지나가는 거예요. 우린 자고 있지만 우리는 광고를 들은 걸로 AI는 인식하기 때문에 그게 다 광고비가 쌓여가지고 그냥 매달 그냥 좋다. 월세 받듯이 돈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야. 물론 매년 줄어들긴 하지만 초반에 그렇게 잡아놓으니까 야, 연금 같은 거네.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그게 제일 먼저 뜨니까 다 그것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은 이제 좀 힘들고 처음에 그걸 딱 잡아놓으니까 그냥 그걸 연금처럼 쓰시더라고요. 야, 갑자기 당기는데 나도 해야지.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거기 레모션이에요. 이미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예, 예. 내가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만연해 있다고 보면 돼요. 바로 그게 경제신문이에요. 경제신문 보면 뭐 새로운 정보가 나올 것이다. 돈 네. 버는 정보가 나올 것이다. 그 순간 늦었습니다. 네. 맞아. 그 구독하는 순간 늦었어요. 그리고 뉴스에 나오면 이미 끝난 거라면서요. 그렇지. 경제신문에 나온 거면 돌고 돌고 돈 다음에 네. 나오는 정보입니다. 예. 예. 그냥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이 흐름을 보겠다 정도로 보시는 건 괜찮은데 나의 투자의 어떤 기준을 그 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삼겠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시면 더 이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뭐 경제신문에서 지금 보면 아파트값 이제 막 오르고 있는 것처럼 막 반등 시작 막
뭐 지금 입주 100% 막 네, 이런 네, 거 막 기사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 다 안에 내 기사 내용 들어가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맞아, 특히 이거는 진짜 사기인데 곧 금리가 내린다. 아, 개소리. 그거 벌써 2년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맞아. 네. 그거 믿고 막 그냥 빌려 가지고 네, 부동산 어? 사신 분들 네, 개피 받습니다. 네.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부동산 가격 막 오르면서 이제 영끌해서 무조건 집 사야 된다라고 부추겼던 그 경제신문들. 그렇지. 그거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거든. 네. 집 없으면 굉장히 내가 뒤처진 것처럼 그렇지,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하면서 벼락거지라는 말에 조롱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빚 끌어다가 집 샀던 사람들 지금 다 난리 났거든요. 맞아. 그래서. 영끌족들. 네. 네. 제가 그렇잖아요. 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주인분께서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좀 집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집이 좀 매체 있으시더라고요. 아내분이. 근데 남편 분명히는 집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막 사업하시는 분인데 여기저기서 끌어가지고 집을 좀 사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거기 이제 전세를 들어간 건데 지금 이제 전세값이 뚝 떨어져. 집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전세값도 뚝 떨어졌죠. 그렇지. 게다가 이제 대출 받은 것도 있으니까 이게 뒤에 전세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전세금을 못 받아가지고 고립됐네. 제가 다행히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놨어요. 아. 근데 그 전세 보증보험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서류를 까다롭죠. 제가 세 번 바꿔 먹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서울 그 서울역 앞에 그 보증보험 본사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를 세 번이나 네 번 찾아가 가지고 겨우 통과가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째 연락이 없습니다. 한 길면 세 달, 네 달까지도 걸린대요. 다들 대기하고 이런. 있구나. 네.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왜 저번에 박연미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네, 얘기하셨잖아요. 기사에서 뭐 집 사라, 지금 살 때다 다 개소리라고. 자기 절대 안 산다고. 그 얘기하셨었죠. 자, 그리고 어찌 보면은 네, 우리가 경제신문보다 더 낫네. 네.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건 확실히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구독료로 슈퍼챗을 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집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보다는 슈퍼챗 조금 쏘시는 게 이거는 내 의지로 하는 거잖아. 네, 네. 직업 떨어지는 건 내 의지와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더 충격이 크지요. 예. 네. 그래요. 자, 지금은 좆바가 시대. 네. 여러분들께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드리는 시간. 남들이 이미 다 보고 썼고 그리고 이제는 폐휴지로 네, 쓰는 정보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신선하고 새롭고 가장 빠른 앞서가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여론조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지난주 금요일에 동시에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바로 한국갤럽 여론조사와 그리고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인데 이 전반적으로 이제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는 진보가 많이 표집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참 우리 민주시민들이 좀 즐겁게 보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자, 그렇게 여러분들 뭐 지금 프로페이지나 혹은 네, 뭐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 여기 천착하기보다는 지난주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추이를 추이를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뭐 아 지금은 몇 프로 누가 몇 프로 뭐 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한국갤럽과 미디어토마토. 한국갤럽은 또 저 정당 여론조사는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갤럽과 미디어토마토는 일장일단이 있는 건데, 자 봅시다. 우선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은 지난주에는 54대 38이었는데 이제 54가 부정, 38이 긍정. 네. 근데 지난 금요일에 나온 것 부정 57, 긍정 32. 세상에 부정이 네, 올라갔네요. 긍정이 네, 6%나 빠졌어요. 네. 6% 포인트 빠졌어요. 자, 미디어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저 지난주에는 부정이 58.7. 근데 지난 금요일에는 63.8. 네. 부정이 올랐습니다. 5%나 5% 올랐죠? 자, 네, 봅시다. 저 긍정은 지난주 38.9. 그런데 이번에는 33.4. 5% 빠졌고요. 5.5가 빠졌어요. 네. 와. 자, 어떻습니까? 한국갤럽과 미디어토마토 어느 쪽은 좀 그 보수 표집이 강한 것 같고 어느 쪽은 좀 진보 표집이 강한 것 같지만은 트렌드가 똑같죠. 네. 네. 추이가 똑같죠. 그러면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말하자면은 지난주에 비해서 떡락했다는 얘기야. 네. 떡락, 폭락.
자, 그 뭐 구체적으로 연령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윤석열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어요. 특히 그 20대에서 40대까지는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어요. 네. 20대부터 40대. 20대가 24%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서만 살짝 긍정이 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이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도 TK, 대구 경북 빼놓고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왔고요. 보수 진영의 그 강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조차 부정응답이 60%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 PK 지역에서 왜 부정평가가 올라간 거예요? 아, 이게 거기도 알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역에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게다가 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남해권이 민감하죠? 지금 굉장히 민감해요. 네. 그 남해권은 지금 저기 사실 그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보다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더 민감해요. 정말 차츰차츰 다가오는 거대한 쓰나미거든요. 네. 이 지지율이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네. 내륙 지역은 좀 잘 이게 그 감이 안 올 수 있지만은 광안리 앞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다니까? 아. 생명의 바다가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 지역이 더. 그리고 이번에 수준을 먹은 김영선 의원도 창원 지역이잖아요. 창원, 네. 그쪽도 네. 엄청 들끓더라고요. 자, 이거 보면 알겠습니다만 윤석열 지금 직무 평가를 보면은 지금 떡락을 하고 있다. 긍정 평가가 떡락하고 있고 그리고 부정 평가가 떡상하고 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 지난 그 3월부터 쭉 보더라도 55m로 내려간 게 없어요. 네, 누차 말씀드렸죠. 55%를 주목하라고. 네. 윤석열 부정평가 55%. 내려간 적이 없어. 내려간 적이 없어. 계속 55% 이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 55% 이상이란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거의 탄핵 수준이야. 네. 공직자들이 지금 정권 초라서 지금 눈치 보는 듯 하지만은 이쯤 되면은 다 나름대로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다 뭐 문자로 남겨놓는다든지 네. 뭐 혹은 뭐 녹취를 한다든지 네, 혹은 뭐 뭐 공문을 보내라. 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문 보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 나중에 근거로 남겨가지고 무슨 자기 불이익 당할 상황, 네. 불이익 당할 상황에 이걸 내밀겠다. 나는 이 사람이 시켜서 한 것이다라는. 지금 공직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네. 있어요. 저는 사실 좀 불안한 게.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 지지율에 뭐 신경 안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뭐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이슈를 만들어냈잖아요. 무서운 그치? 거. 이것도 사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네. 확산되는 가운데 원희 용이가 갑자기 저기 어? 백지화 도발을 백지화. 한 거야. 네. 네. 근데 얘들은 악재를 악재로 덮어요.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지. 자, 이 55% 네. 윤석열 부정평가 55%가 거의 이제는 뭐 시멘트 정도가 아니라 콘크리트 수준으로 네. 디폴트가 됐습니다. 디폴트. 네. 이 사람들이 땅땅하게 굳어진다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총선 때 정말 이를 악물고 나가서 투표한다는 얘기예요. 네. 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아이 뭐 투표 뭐하러 해? 이게 아니라 네. 이 새끼 좀 혼 좀 내야 된다. 이 마음으로 이제 투표 나갈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총선은 결국 정당 대 정당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자, 정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미디어 토마토 자료인데 어때요? 지난주에 네. 비해서 아, 더불어민주당은 45.9%에서 48.8%로 3%포인트가량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38.5%에서 32.3% 5%가량 하락했습니다. 야, 5%인가요? 6%죠. 네. 6% 아닌가? 6.2% 6.2% 아, 우리 송선미 아나운서는 저기 그 밤에 산수를 하셨구나. 네. 낮에 그래 잘 안 되시나 봐. 문과 아닙니까? 문과. 아, 문과인가? 죄송합니다. 아, 문과라서 그랬어요? 5%가 6%가 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상승폭을 만약에 6인데 5라고 얘기했으면 참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락폭을 6인데 5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크지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민이니까?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러분 보세요. 그 이게 여론조사가요. 그 투표하고 뭐가 다르냐? 투표하고 여론조사가 뭐가 다를까요? 모른 무응답은 투표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네. 물론 기권 무효 이런 건 있겠지만은 네. 극소수야. 아니 투표에 안 나오죠? 기권 투표하러 가가지고 기권 무효하려고. 아 그리고 투표는 내 표가 사표가 되는 것도 싫어하기도 하고. 그렇지. 굳이 그러지 않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48.8 이 정도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50%에 육박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선거도 다 이겨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38.5에서 32.3으로
떡락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국민의힘이. 네. 자,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한번 봅시다. 세대별로 보면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 다, 아, 다는 아니군요. 20대 빼놓고는 다 50%가 넘어요. 네. 어? 더불어민주당 지지가. 네.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게 되면은 20대부터 50대까지 전부 다 20%대고. 그러네요. 예. 자, 지역도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빼놓고는 다른 지역 모두 다, 모두 다 민주당이 앞섭니다. 네. 어? 대구 경북조차도 민주당이 41.2%, 국힘이 47.7%로 그렇게 큰 격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대구 경북도 이 정도인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죠. 네. 이 정도면요 지금 이 그 이거 굉장히 국민의힘에게는 위기 네.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 통상 이런 상황이면은 뭔가 모션을 비상 대책을 세우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당 지도부가 막 말하자면은 주도권을 쥐고 뭔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희룡 장관 교체합시다. 괜히 지금 여론이 나빠졌는데 네. 원 장관한테 책임 묻고 날립시다. 그래서 국면 전환합시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그럴 놈들이 어디 있어? 그럴 년들이 어디 있어? 네. 아무도 없어. 원래 레파토리상 뭐 전 정부 한번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북한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 좀 끌어들여야 되는데 안 먹혀. 전혀 안 먹혀. 네. 전혀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부울경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시그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4월경이었죠? 그 보궐선거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 지역의 민주당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걸 저희가 알려드리면서 이게 김용민 이사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게 시그널이다. 지금 부울경 지역이 심상치 않다.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지금 보궐선거는 기본적으로 네.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나갑니다. 네. 네. 투표율이 낮죠. 근데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물론 그 네. 구의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울산 남구가 바로 울산의 강남이거든. 네. 거기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에요. 민주당이 이겼다. 그래서 사실도 민주당에서 크게 신경도 안 썼던 곳이에요. 네. 김두관 의원도 뭐 인근 양산에 살고 있잖아요. 양전에 양산의 네. 지역구가 있잖아. 한 번 갔대 한 번. 에이 여기 설마 되겠어 하고 딱 한 번 갔는데 된 거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평균 민심이. 정말 엄청나게 이반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뭐 사실 요 몇 주 전에 여론조사에서 살짝 좀 좋게 나왔잖아 국민의힘이. 네. 그것도 지지자들이 그냥 막 떨떨 뭉쳐가지고 위기다 해가지고 해서 여론조사 오는 거 다 받아라, 다 답변하라 이렇게 했거든. 네. 그래서 그 어떤 일종의 어떤 좀 MSG가 들어간 여론조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 거는 이 쉴드가 안 돼요. 네. 쉴드가 안 돼. 세상에. 이 여론조사가 쉽지 않거든. 5%가 빠지고 5%가 올라간다. 이거는 네. 이거는 진짜 통째로 민심이 지금 이반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네. 맞는 겁니다. 이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모든 언론들이 다 입을 모아서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투기 방류 저 투기를 이야기하던데 이 이슈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반드시 투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 여론, 부정 여론은 계속해서 더 가속화될 거고 더 진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호재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네. 입장에서는. 게다가 이제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이슈도 계속해서 지금 커져가고 있고 이제 이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도 이제 다 알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너무 쉬운 사안이야. 그렇지. 딱 떨어지고. 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또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 네, 김건희가 했던 행동들. 지금 이것도 막 퍼져나가고 있더라고요. 야. 명품을, 야. 이... 지금 이게. 진짜 아니, 눈치 안 보고 살아. 맞물리기가 너무 좋은 이슈인 게. 네. 야, 그 집안에 그 많은 땅이 있어가지고 그거에다가 특혜를 받으려고 하다가 그게 걸려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도 가서 국세로, 국민 혈세로 해외 순방 가가지고 명품 쇼핑을 해? 수행원 잔뜩 끌고 다니면서? 이거는 둘이 합쳐지면. 굉장히 무서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 송소미 아나운서처럼 젊은 여성들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세요? 그 저 명품 간 거. 솔직히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명품을 사는 거 아무도 뭐라고 안 그렇지. 합니다. 그리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뭐 성형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지금 나토에 간 거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간 거잖아요. 저희는 김건희를 뽑지 않았거든요.
대통령을 뽑은 거지 어찌 됐든 이직이든 어찌 됐든 근데 우리가 원치 않았던 영부인이 당선이 됐어. 조용히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가서 내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왠지 거기다가 그 돈은 그럼 어디서 났을까? 그녀가 정당하게 벌었을까?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영부인처럼 뭔가 자기가 뭐 계속 교수직을 하고 하면서 스스로 번 걸까? 아니래. 양평에서 그 땅 투기해서 한 거래. 뭐 이런 식으로 들리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될 수 있죠. 네. 그 저기 부동산 관계하시는 분 정치에 좀 별로 관여하지 않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대장동. 그 부동산으로 재미 보더니 양평 부동산으로 되치기를 당하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정치에 대해서 뭘 모르는 분조차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정치는 악재를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악재를 이거 어떻게 그 호재로 바꾸진 못하더라도 네. 이 악재를 그 이 물탈 수 있을 것인가 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정치권의 영원한 숙제인데 네.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이걸 수습할 길이 없어. 여기서 예컨대 김건희의 그 어떤 이익이 침해되는 방향으로 네.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 땅 다 팔아서 사회에 뭐 기부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조인트가 까이지. 네. 그 용납하겠어 김건희가 최은순이 그렇게 아득바득 모은 땅인데. 그렇지. 그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원희룡을 날린다. 원희룡이가 그게 날려질 사람입니까? 대학 입학 학력고사에서 전국 1등했던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번에 나름대로 승부수를 띄운 거야. 차기 대권주자로 네. 가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솔솔 그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네. 김건희와 원희룡이 지나치게 가까운 느낌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국면을 지금 여권이 슬기롭게 헤쳐나갈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되기 때문에 이 이슈는 민주당이 잘 관리하면 그 다음 총선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진 데에는 민주당의 위선으로 보였던 몇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 LH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 땅 투기 의혹도 있었고 몇몇 대통령실 인사들의 그런 게 배신감이나 위선이 청년 세대들이 그거에 이제 많이 돌아섰거든요. 근데 보세요. 김건희 이번에 에코백 들고 갔습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뭐 제인구달 만나가지고 뭐 세상 환경에 관심 많고 막 뭐 에코백 선물로 주면서 그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이미지 코스프레는 다 했어요. 아이고, 그래놓고선 또 개념 있는 척은 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네. 그래서 뭐 그런 이미지를 대표로 해서 마케팅을 했죠. 홍보를 했죠. 국정 홍보를.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는 몰래 찍힌 사진이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명품 쇼핑하고 있었구나. 이거 젊은 세대들이 봤을 때는 완전 위선이란 말이죠. 네. 완벽한 위선입니다. 게다가 그래놓고선 청년들 그 실업수당 받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혐오하고 그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뭐 명품 산다 네. 이 지랄 떨었다면서 네. 야 정말 야 그 무슨 돈 생겨가지고 명품 사든 말든 네가 뭔 상관이야. 아니, 너나 잘해 너나. 실업급여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명품을 살 정도로 실업급여를 주지 않아요 나라에서. 그렇지. 실업급여를 만약에 뭐 받아서 그걸 샀다면은 자기 진짜? 원래 있던 돈을 보탰겠지.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당정 공청회에 저 실업급여 관련된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장에서 느끼면서 뭐 들었던 이야기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들었던 이야기면 팩트인지 아닌지 네. 뭐 분명치 않네. 대통령실이랑 국민의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아, 이 실업급여 받으러 오는 남성분들은 뭐 힘들게 오랫동안 일하다가 실업하셔가지고 와서 막 힘들게 타가시는데 여성들 청년들은 와가지고 막 밝은 얼굴로 실업급여 받아가면서 이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다 풀로 땡겨가지고 받고 직장 구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실업급여 받았을 때 해외여행 가고 실업급여 받았을 때 명품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자기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뭐 분명치도 않은데 아, 중요하지도 않고요. 누구를 악마화하려고 그딴 개선을 네. 늘어놓고 네. 있는 거야. 그리고 실업급여 타러 가면 당연히 좋게 기분 좋게 가지 그러면. 네. 그럼 실업급여 어쨌든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네. 지금 뭐 한 푼 줄씩 이래야 돼? 가가지고 막 그러니까 쭈글쭈글 가서 가야 되고 실업자가 실업자 다워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 실업자는 와서 그냥 굽신굽신 해야 되고 굽신굽신하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받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이미 장착하고 네.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너무 화가 나는 게 예전에 초반에 윤석열 정부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적은 돈을 받아도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딱 그거랑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조금 줘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할 것이고 조금 돈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굽신거려야 되고 이런 네. 인식으로 박혀있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실업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 박혀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실업급여라는 게 다음에 어떤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이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업급여 달콤하다 그래서 뭐 실업급여라는 말 써가면서 조롱하고 말이죠. 그게 원래 받던 급여의 100%를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한 60%? 뭐 이 정도에 정해져 있었어요. 그것도 계속 줄죠 이제. 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 대부분 뭐 금액을 뭐 엄청나게 내가 뭐 월 500씩 받던 사람이 실업급여 받으러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 200, 300 받다가 이제 갑자기 실업상태 처하면 이제 급박하니까 당장 버텨야 되고 시험 보러 다녀야 되니까 실업급여로 한 60% 받고 그걸로 또 준비해서 취업하고 하는 건데. 그럼 아니 그리고 그걸 명품 산다. 실업 급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지급이 된다. 네. 6개월을 다 채워서 받는다. 그 사이에 좋은 직장이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실업 급여를 받을까요? 좋은 직장을 갈까요? 당연히 좋은 직장을 가죠. 그죠. 청년 세대들한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없다라는 열패감이 그 워딩 안에 사실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읽어내야 진정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인데 그걸 읽어내지 못하고 그저 얘네들이 놀고 먹으려고 이거 실업급여 다 풀로 받는다. 이런 생각 사고 자체가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등신들은 말이죠. 지금 이 이슈를 만들어내놓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명품 산다. 근데 그날에 김건희가 명품 쇼핑하러 다녔어요? 쇼핑하러 다녀. 그럼 본인도 실업급여로 하는 건가요? 환상의 환상의 도둑질을 정말. 도둑질을 해도 말이지 손바닥 안 맞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보세요 저렇게 뭐 실업급여 갖고 내가 명품 산다 그래 놓고는 김건희는 저기 근데 저기 김건희가 지금 입은 옷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그런 설도 돌던데 뭐 확실치 않아요. 아니 그게 이제 그 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저 매장에서 팔고 있는 그 가격 옷의 가격을 이제 하나를 예시로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가 500만 원대였습니다. 잘못 봤구나. 네. 네. 어쨌든 저 우리 저 명품 편집샵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안에 들어가면 다 명품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저 안에 들어가면 뭐 샤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네. 그 이게 국도 나라 돈 들여가지고 지금 쇼핑하러 간 거야. 아, 여러분 야마돌지 않습니까? 저기만 간 게 아니라 저 근처에 이제 명품 샵들이 몰려 있는데 저 근처에 샵 여섯 군데 다 갔다 그러더라고요. 야. 쇼핑하러 간 거 맞네요. 그러니까 사진 찍거나 쇼핑하러. 아유 뭐 호시절 만났네 우리 저 줄리가. 어? 그러니까 한국에 안 붙어 있지. 그러니까. 어? 나갈 일만 생기면 나가고. 그렇지. 아, 나가면 솔직히 한국에서는 저러지 못하잖아. 나가면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보는 눈도 별로 없고 네. 보는 눈이 왜 없어? 저렇게 수행원들 다 끌고 다니는데 저 수행원들 월급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당연하죠. 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 사안 지금 이거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보수 쪽도 지금 아 이건 아닌데. 조중동이 슬슬 손절각을 보고 있거든요. 조선일보도 슬쩍슬쩍 손절하더만 보니까 이 여론이 이렇게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데 어떻게 조선일보가 쉴드를 쳐도 적당 어느 정도라 해야지. 자, 요컷뉴스가 보도한 도표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원래는 이제 양평 그 양서면에다가 이제 종점을 두려고 했어요. 그게 종점이 그게 종점이 아니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아시죠? 네. 그 거의 그 이 도로하고 접속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려면 양서면이 자연스럽죠. 그죠? 양평 JCT가 지금 양서면인 건데요. 네. 그렇게 해서 설악 IC에서 강촌 IC 사이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 지점.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흐름을 보더라도 저 빨간 라인 그래야 교통량이 나눠지니까요. 자, 그런데 말이죠. 분홍색 김건희 라인 종점이 남양평 IC 쪽인 김건희 라인을 보면은 이거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접속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지금 저쪽에 그 국토부 원희룡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잘 보세요. 그 도로 김건희 라인으로 해서 강상면 남양평 IC 쪽에서 종점을 삼고 그렇게 해서
남양평 IC에서 양평 IC로 해가지고 어? 원래 양서면에 만들려고 네. 했던 그 종점을 연결해서 양서면에서 저기 어?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네. 이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될 건데 이렇게 가면 될 건데 아이고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네. 두 번 거쳐가게끔 한 거죠. 그렇지. 지금. 이렇게 마치 그 무슨 당구에서 쓰리 쿠션 하듯이 네. 그렇게 가게 만들었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길을 네. 왜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꺾어가지고 올라가게 네. 만들어?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김건희의 그 일가 땅을 연결하기 위한 네.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의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클리어해요. 남양평 IC 쪽 부근에 혜택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굳이 내려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라인으로 해가지고 해서 다시 이 북 네. 양평 JCT로 해가지고 설악 IC에서 강촌 IC 사이에 서울 양양고속도로로 접속하려고 한다. 예, 지금 L자형으로 가자 이런 건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네. 네. 예, 뒤집은 L자형.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노선. 아, 이 노선은 결국 김건희 일가의 땅을 네. 반드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일념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네. 없어요. 네. 이걸 가지고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유튜브 1타 강사를 자처해서 영상을 찍었다가 더 욕을 먹고 있거든요. 네. 아니 거짓말 쉴드가 안 돼요 이거. 아니 거기서 거짓말을 늘어놨다가 그 판판이 다 깨지고 네. 있습니다. 네. 아유 우리 원희룡이가 옛날 그 실력이 아니네. 네. 아니 뭐 따져봤더니 경제성이 좋아가지고 경제성이 좋은 안이 나왔는데 그 경제성 좋은 안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감사받을 일이다라고 원희룡이 이야기를 했는데 경제성을 안 따져봤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3월달에 그 업체에 예, 검토를 부탁해서 5월달에 결과보고를 받았다라는 네. 거. 그 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경제성은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경제성은 왜 안 봤을까요? 아니, 경제성이 없으니까. 왜냐면 자기들한테밖에 없잖아 지금. 그 왜냐면 경제성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라인을 바꾸는 순간 늘어나는 교량과 터널의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납니다. 그거 따졌다가는 더 경제성이 떨어지죠. 어디 가서 입두뻥끔 못하는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러니까 일부러 경제성 조사는 좀 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가지고 또. 올해 1월, 작년 5월 달에 받았던 그 검사 결과를 가지고 올해 1월에 경기도에 의견 타진을 했는데 반대 의견이 경기도에서 없었다라고 네. 또 거짓말을 했다가 또 경기도지사께서 나서가지고 판판이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예. 네, 김동연 지사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김 지사가 갑자기 그 참전한 거는 이 경기도에다가 덮어씌우려고 한다라는 네. 걸 직감한 거야, 이 양반이. 네. 야 역시 오랜 관료 생활에 네. 그 노하우가 거기서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게 원희룡 가지고 안 되니까 김동연까지 마수를 뻗치려다가 실패한 거 있죠. 김동연 먹이려고 했는데 김동연이 네. 수순이 앉아가지고 다 사람이 아니지. 네. 아, 잘 마크했어요. 그러니까 네. 협의하면 모처럼 인정. 그리고 되게 빠르게 대처했어요. 네. 모처럼 인정입니다. 네. 예. 그 관련 지자체 협의하면서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안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네. 안 불렀어 네. 처음에는. 안 불러놓고 어딜 덤탱이 씌우려고. 아니 그때는 서울시도 불렀는데 네. 같은 광역단체인 게다가 양평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있습니다. 경기도 배제하고 서울시 지들 단체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의를 했단 말이야. 근데 경기도를 빼놓고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불렀는데 경기도에다가 준 자료도 보면은 엉망이에요. 네. 엉망이 앞뒤가 달라. 네. 어? 그리고 또 정확한 자료를 주지도 않았고 이 그 뭐냐 제 대안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강상명 종점 이야기는 그 서류 안에 없어요. 아예 그 조그만 그림 안에 살짝 밑에 주석으로 달려 있다 그러긴 하더라고요. 아 이놈들 말이에요. 정말 꼼수가 정말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다 못해 정말 이게 뭐 스텝이 다 꼬여가지고 지금 스스로 자빠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 윤재욱인가요? 윤재욱. 윤재욱 그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네. 이거 국정조사는 윤정부 아니라 문정부가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했다가 지금 또 후드로 맞고 있거든요. 예,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또 뭐 국정조사하면 그 새끼들은 또 민주당 네. 정동균 전 양평군수 갖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국정조사도요. 국민이 한쪽으로 여론이 쏠려 있으면은 아무리 저쪽에서 물 타려고 해도 이게 물이 타지지가 않습니다. 네. 네. 국정농단 관련한 뭐 국정조사 청문회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세요. 뭐 원사이드 하지 않았습니까? 원사이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조선일보도 직감하면서 서서히 이제 말하자면은 태세 전환의 순절 시작. 네. 지금 그 모드로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간입니다. 모처럼 부진을 떨쳐내고 아니 무기가 두 개나 있잖아요. 한 손에 오염수 있죠. 네. 한 손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있죠. 완전 네. 꽃놀이 패예요. 네.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운다. 그러면 총선 때 민주당도 함께 심판받습니다. 네. 근데 그 국면은 지났어. 민주당이 아무리 등신이라도 이 국면에서 이렇게 워낙 여론이 지금 들끓고 있는데 그 민주당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하면 X된다고 얘기해. 그래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 얘네들도 좋게 얘기하면 대충 한다. 아, 알겠습니다. 더 이렇게 쪼아야 돼. 더 쪼아야 돼. 잘 싸워야 됩니다. 예, 잠시 후 이경 부부 대변인 모시고 네. 민주당의 전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광고 만나볼까요? 예. 자, 첫 번째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 이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데요. 그 증거가 이 마이보험 체크를 통해서 계약한 종신보험 등의 장기보험의 월 평균 보험료가 5만 원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소비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상품만 판매해왔다는 의미인데요. 불필요하게 좀 비싼 걸 가입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이보험 체크가 고객을 말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의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이 평균 25%밖에 안 되는데요. 체결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상담 후에 소비자를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무료 상담이고요. 상담 후에 귀찮게 연락하는 것 제로. 마이보험 체크가 상담을 하지만 결정은 소비자가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 암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보험 등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고요. 무엇보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지금 연락해서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 마음이 든든해지는 보험으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성 있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네, 예.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네, 네, 여러분들 안심하고 이거 날 뭐 어떻게 좀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네. 연락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 광고. 멀티비타민의 미네랄 밀크시스 RTG 오메가3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3종 선물 세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는 영양제가 필수잖아요. 네. 이노민닷컴에서 더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GMP 인증도 받았습니다. ISO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서 철저한 품질관리까지 거쳤고요. 생산물 책임보험 1억 원에 가입된 제품입니다. 간 건강을 위한 밀크시스, 혈액 개선과 눈 건강을 함께 챙기는 RTG 오메가3 루테인, 면역력을 위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비타민 13종, 미네랄 10종을 담은 멀티비타민은 미네랄까지 이 3종 세트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 충족하고요. 정말 완벽한 건 가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챙겨가시는 가격이 38,700원이고요. 유명 제품들 따로따로 챙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만 원이 넘어갑니다. 정말 비싼 경우에는 한 통만 구매하는데도 1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세 통 전부 가져가시는데 38,700원, 그러면 하루에 1,300원꼴로 이 모든 걸 챙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요. 김용민닷컴에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네. 눈도 좋아지고 피로도 사라지고. 예, 네. 그러면서 또 혈행 건강, 예, 혈행 건강, 네. 예, 그 혈전 막아주는. 네. 네. 맞아요. 그 건강기능식품 3대장이라고 불리는 제품들 딱 3개를 딱 꼽아가지고 한 세트로 구성한 제품이거든요. 따로따로 살려고 그러면 저것도 귀찮고 번거로워요. 맞아요. 돈도 많이 들고. 네. 근데 이제 좋은 브랜드의 좋은 제품으로 딱 3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 사시면 딴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쵸. 선물하기도 너무 예쁘고요. 이렇게 하드 세트에 들어가니까요. 예쁘게 받아서 주변에. 그쵸. 민장로가 요저 이거만한 비타민이 없다. 비타민 에어가거든. 비타민 잘 맞는다고 하시더라고. 이 비타민. 저기 국에다가 밥도 말고 비타민도 말아 먹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하얘지구나. 네. 그렇지. 예. 이만한 비타민 없다. 민장로가 얘기했으면 말 다 한 거예요. 이제 끝났어. 왜냐면 해외 제품도 막 구매해서 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 제품은 믿고 막 먹었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진심이시냐면 비타민이라고 발음도 안 하세요. 바이라민이라고 하세요. 아, 바이라민. 네. 뭔 소린가 했으면 그 바이라민 되게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비타민 최고입니다. 네. 이거만한 거 없어요. 예.
김용민닷컴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요. 대한민국 제11호 제과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입니다. 드디어 왔군요. 예. 네. 예. 자,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야지만 맛볼 수 있었던 제과명장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를 파운드 케이크 이제는 예. 집에서 방금 나온 사람 민장노예요. 빅만구인. 자,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서 순식간에 완판이 돼서 순삭 케이크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요. 자, 퍽퍽하다는 야, 이게, 편견과 다릅니다. 예, 너무 이쁘게 생겼다 일단. 그쵸. 맛을 떠나서 네. 너무 이쁘게 생겼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잖아요. 보기 좋은 그럼요. 케이크가 맛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민 할 수 있어요? 네. 한번 좀 합시다. 네. 예. 아이고, 야, 이거 보세요. 사실 디저트 중에서 너무 아이고. 달기만 한 디저트는 먹고 나면 오히려 속이 쓰리거든요. 자, 네. 하지만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만 엄선했고요.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빵을 추구하는 자, 박준서 명장의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김효인 PD님이 드신 거는요. 독보적인 꾸덕함을 자랑하는 쇼콜라 오랑주 파운드 케이크고요. 맞죠? 네. 자, 그리고 장원 선배가 드시고 있는 건 로투스 케이크입니다. 부드러운 로투스 카라멜 크림이 깊고 진한 로투스 카라멜 파운드 케이크고요. 야, 잘 나왔다 이거 진짜. 네. 그리고 제가 먹는 건요. 새콤 향긋함이 가득한 슈톨렌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여기에다가 호두 모카 파운드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총 4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4가지 4종 세트에 24,000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인기가 뭐 우유 안 줍니까? 우유. 부드러운데요, 뭐. 물이라도 줘, 물이라도. 아유, 추정, 진짜 음식 추정. 아유, 맛있는 거 먹으니까 맛있는 거 주면 더 추정 부려. 근데 오늘따라 더 유독 부드럽네요. 조금 더 해동이 맛있다. 막 오래된 것 같아. 와, 진짜 맛있다. 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 사실. 이제 이런 완전히 이제 이걸로 빵 준서 이 케이크 무슨 케이크라고 그러지 이걸?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빵 준서 이후로 내가 파운드 케이크에 대한 인상이 달라졌어요. 네. 정말 부드럽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단 파운드 이 박준서 수제 파운드 케이크의 장점은 너무 달지 않다라는 거예요. 맞아. 너무 달면 이거 솔직히 한 입 먹고 나서 손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 사가지고 여러분들 다 못 먹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너무 다니까 이게. 근데 너무 달지 않고요. 적당히 단맛에 부드러운 이 이 부드러운 촉감 식감이 너무 좋아. 입안에 딱 넣었을 때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약간 입천장이랑 혀가 딱 만나면서 부드럽게 녹아내리거든요. 원래는 파운드 케이크가 퍽퍽하기 때문에 가루가 낱개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뭐 파운드 케이크 먹을 때는 뭐 음료수도 많이 찾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부드럽게 입안에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뭐 어린 아이들 먹기도 나쁘지 않고요. 야, 정말 좋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네. 이거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물 누구한테? 뭐 주변에 뭐 은사님이라던가 어디 뭐 병문안 가거나 이럴 때도 하나씩 챙겨가면 좋고요. 파운드 케이크 고급져요. 다른 어떤 제과류 제빵류 중에서 선물로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파운드 케이크 고급집니다. 맞아. 아까 저희가 먹기 전에 모습도 보여드렸지만 되게 예쁘잖아요. 예뻐. 고급스럽고 그래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입니다. 안 돼. 뭐 휘낭시에도 그렇고 휘낭시에 좋아하시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맛있었나 봐. 먹은 휘낭시에 중에 진짜 그만한 휘낭시에를 맛본 적이 없어요. 저는 중년 박준서. 남성 중에 휘낭시에를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대충 그러거나 그 휘머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되게 기억에 오래 남으셨나 보다. 휘낭시에랑 그때 당시 광고했던 게 마들렌. 진짜 맛있으셨나 보다. 빵준서 휘낭시에 여러분 이건 진짜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돼. 김용민닷컴에서 휘낭시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빵준서. 어머, 냉장고에 있는 걸 닦아 드셨대요. 닦아 먹었어. 네. 진짜 맛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이름까지 다 외우셨구나. 너무 귀여우셔. 너무 직관적이셔. 맛있으면 하나 맛있으면 그걸 폭파시키는 거잖아. 그냥 우유 달라고 땡깡 부리고. 버리고.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 오징어 짬뽕 라면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먹었다. 몇 달치 먹었다고 그랬어. 박스로 사가지고 날마다. 박스로 샀어요? 박스로 샀어. 박스로. 아침에 끓여 먹고 거기다 밥 말아 먹고 점심에도 끓여 먹고 밥 말아 먹고. 전 예전에 그거 닭칼국수? 그게 처음 나왔을 때 꽃보면인가?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신세계였던 것 같아. 그거 저는 이제 오창석 씨랑 둘이 낙곱새에 꽂혀가지고 맞아. 와이팅의 맞은편에 낙곱새 집이 있어요. 무지간이 거기만 가더라 진짜. 응?
그래서, 그래서 한 28주인가를 금요일마다 매주 금요일마다 28주를 거의 갔는데 질려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오창석 씨가 그 프로그램에 잘려서 못 간 거예요. 28주 후에 진짜로 잘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나 TVN 방송 가겠다고 형 나 큰물로 갈 거예요 막 그래서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살던 곳에서 흙파먹고 살아야 돼. 흙파먹고 살아. 형 나는 큰 물로 갈 거예요. 그때 나온 반인가? 어? 이 저 M장 기획이. 네. 오창석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렇지. 아니 그 그때도 아니야. 그 한참 전에 얘기한 거. 좆밥 중에 좆밥일 때 얘기한 거. 그러니까 더이 없지. 아, 나곱새 그 진짜 그늘에서 갔어. 그래서 저기 저쪽으로 갔을 때. 갔을 때 2주 만인가 3주 만에 잘렸지. 원래도 격주로 하셨던 것 같은데. 동현이 형이 한번 나간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다.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낙곱새를 먹지 못하게 되었던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거 한 2주 쫓아다니다가 3주째 또 거기 가신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밥을 안 먹는다고 했어요. 얘는 2주 만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 그 입맛이 안 맞았어요? 아니, 맛있는데 너무 거기만 가니까 진짜 거기만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쉬고 남자들은 제가 그래요.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한번 쫓아가 봤어요. 이번엔 다른 데를 가지 않을까? 역시나 그대로였어. 한참 후에 한 달 있다 갔는데 또 거기만 가더라고요. 28주였다니까 거의 우리 VVIP였습니다. 가면은 주문도 안 해요. 그냥 갖다 줍니다. 먹던 걸로 한번 갖다 줍니다. 근데 30주를 깰 수 있었는데 오창석이 헛된 꿈을 꾸는 바람에 그러니까. 우리 꼭 이렇게 빵 먹으면서 얘기하면 진짜 카페에서 수다 떠는 것처럼 끝도 없이 얘기해요. 이제 김용민 TV 평화나무 벙커 원교회 한 건물에 있는데 우리에게는 낙곱새 같은 곳이 바로 도원이라는 중국집입니다. 아 맛있어. 그거 맛있어. 맛있는데 그걸 한 2년 동안 같은 곳에서 먹으면은 네, 나중에는 그렇습니다. 좀 들리죠? 아니 2년은 진짜 2년 힘들지. 근데 거기 말고는 없어 사실은 또 이 동네에 마땅한 곳이 없어. 왜 저희 분식집도 있고 아 맞다 거기 싫어하시지. 제가 그 다이어트 할 때 그래도 좀 유리한 게 뭐냐면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잖아요. 남들은 그게 너무 힘들다는데 나는 하나도 힘든지 모르겠는 거야. 좋아하는구나. 내가 왜 이게 이런 능력이 생겼나 생각을 해봤더니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장기 출타가 잦아가지고 맨날 곰탕만 먹고 카레만 먹었거든. 아이고. 안타까운 과거가 있구나.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맞벌이를 하시면서 집에 안 계실 때가 많으니까 맨날 곰국 끓여놔. 그리고 맨날 카레 끓여놔. 그럼 집에 와가지고 밥에다가 카레 뿌려서 먹고 곰탕 데워가지고 거기다가 파 썰어 놓은 거 넣고 고기 이렇게 찢어 놓은 거 넣고 소금 뿌려서 밥 말아서 먹고 거의 매일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러다 그러니까 닭가슴살 먹으니까 맛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한 가지 음식을 길게 먹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거지. 신기하다. 근데 그게 어릴 때 식습관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저는 집에서 원래 당근이랑 양파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혼자 집에서 양파를 구워 먹고 당근을 씻어서 생당근을 막 먹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완전 다이어트 식품이잖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만 먹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어릴 때 아니 당근 먹으면 되게 발육 좋아진다는 얘기 있는데 눈만 좋아지더라고요. 각막이 아주 두꺼워졌어요. 낭설이구나. 낭설이야. 알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빵 준서 파운드 케이크. 파운드 케이크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휘낭시에도 죽여줍니다. 아, 마들렌드 맛있어요. 마들렌드. 내가 휘낭시에다가 휘낭용민 먹었거든. 김치를 얹어가지고 먹었는데 아, 와, 아 그게 뭐예요. 환장했더라고. 더 맛있어. 에이 진짜로? 그럼 먹어봐. 한번. 어떻게 다 드셨잖아요. 저희 먹을 거 없잖아요. 진짜? 아주 빨리 한번 담궈볼게요. 자 휘낭시에 여러분 어떻게 신김치 아니면 생김치? 생김치. 생김치. 아, 생김치. 네. 좋아요. 취향 존중해드립니다. 거기다가 네. 우유까지 먹으면. 아니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 괴식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 꼭 이상한 조합으로 해서 먹더라. 족발에다 우유 먹는 사람들 있는데. 아우. 나는 그 우유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참. 아. 아니, 소주에다 밥 말아 먹는 사람도 있어. 정도라 해야지. 예. 자 오늘 저 미디어 실업은 말이죠. 네. 그 우리 고민정 의원님을 소재로 했습니다. 아, 좋게 소재로 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소재 삼았을까요? 대충 예상이 갑니다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만나보시겠습니다. 저 또한
이게 자칫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 후퇴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도 초기엔 반대 입장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들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한 발 정도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정치인들이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이제 그 디자인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독소 조항들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최대한 많이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보면, 고위공직자 기업 임원의 증거적 손괴 청구는 삭제가 됐고요. 예. 허위 조작 보도 입증도 원고가 하게 됐고요. 또 매출액 기준, 또 기자들의 구성권 청구 조항 이것도 다 삭제됐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고위 중과실 추정도 더 구체화시켰죠.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이제 언론 개혁을 먼저 하려고 했다가 당내 그 친문 의원들로부터 반대 그에 부딪혀가지고 친문 의원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언론 개혁을 해놓고 대선에서 이긴 다음에 검찰 개혁을 하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김용민 의원을 언론 개혁 분야에 투입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언론법을 거의 만들어서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영향을 받는 그 핵심 의원들이 우총에서 반대해버리니까 이 동력을 살려 고민정이라든지 돌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네.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자꾸 드는 거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사 공정보도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계도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며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좌편향 기자들 건전보도 유도란 내용도 있습니다. 고 의원은 2010년 국가정보원 문건이라 주장하며 문건의 요청자로 당시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목했습니다. 2010년 당시의 홍보수석 누굽니까? 이동관입니다. 언론사에 대한 사찰, 블랙리스트, 메카시즘적 마녀 사냥, 언론 탄압을 위한 문건을 요청한 것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비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공영방송 해체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5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이 미디어법 날치기 저지를 위해서 또 투쟁하셨을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많은 기자들은 대량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MBC의 이용마 기자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15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후회 없이 공영방송 해체를 막기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지키고 또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땡윤 뉴스를 만들어서 무엇을 누리고자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 제 SNS는 처음엔 상대 진영이었지만 이젠 우리 진영의 악플들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온 사람에게 마저도 당신도 똑같은 수박이구나 하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네, 요즘 자 고 밀정이라는 새로운 또 닉네임으로 좀 불리시고 계시는 아, 우리 고민정 의원. 아이고. 네. 그래요? 네, 아유 그래서 뭐 네, 저희가 그 미저 실업으로 전달 드렸는데. 아니 우리 뭐 저기 고민정 의원의 진정성을 뭐 무시, 뭐 의심하거나 뭐 수박이다 이렇게 단정하진 않아요. 다만 왜 할 개혁을 안 했냐 이거예요. 이거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시민들이. 왜 언론 개혁을 안 해가지고 그 빈엿을 먹냐고, 또 자기가 있었던 KBS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했냐고. 아니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유권자들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뭐 악플 좀 달았다고 그거 가지고. 아이고 참. 네. 어쨌든 뭐 미디어 실업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좆바가 다시 보시는 게 제일 빠르고요. 아니면 평안나무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도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2부 순서 이상민을 이겨라. 이경 대변인,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010 5437-1776번입니다. 예. 지난번에 제가 문자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와 너무 감동받았어요. 문자 주셨어요? 네. 진짜 문자로 한 푼 한 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전화 걸으신 분 없으시고 문자 달라고 말씀해주셔서 문자를 드린다. 그래서 여동생을 소개시켜주신 동지님도 계시고 동지분도 계시고 가족들, 지인분들 대전에 있다라고 해서 전화번호 이름까지 다 저에게 소개시켜주셨어요. 네, 대전도 좋고 대전 유성이면 더 좋고. 네, 네. 아직 제가 답변을 못 드린 분이 아직도 계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한 분 한 분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저 그렇죠. 이게 또 통으로 이렇게 그렇게 보내버리면 또 이게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선거법에 또 걸리고 그래서 한꺼번에 못 보내게 돼 있었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서 근데 답변을 한 분 한 분 성함을 다 여쭤봐요. 보통은 본인 이름을 말씀 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성함 여쭤보고 그리고 제가 한 분 한 분 다 저장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성함이 무엇인가요 물었더니 상대방이 이런 문자를 보내왔어요. 이성민이에요. 성대모사 이성민이에요. 누군지 궁금 못하겠네. 의원님이시죠? 어떻게 알았지? 끊어. 끊어주세요. 유쾌한 결별을 각오해야 됩니다. 유쾌한 엔딩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이성민 의원님은 아 지역에 지금 대전 지역에 7개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지선 때, 그러니까 지역구는 국회의원 지역구는 7개, 구는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성이 갑을로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지난 대선과, 또 지난 지선에서 7개 지역이, 6개 지역이 전부 다 지고, 민주당이 전부 다 지고, 유성을만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유성을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자꾸 유쾌한 결별, 수명, 뭐 창당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역에서는 시구의원들 아주 죽을 맛일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벗어나서는 거기에서 본인이 당 활동,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그동안 텃밭이 이상민 의원이 이제 지금 19년이시잖아요. 그럼 19년 동안 다 닦아 놓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당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서 창당을 한다?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아주 힘들다라는 거고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아직 이건 잘 모르겠어 선거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세게 나가시는 것이 본인이 최소한 경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내므로써 경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성을에서는 민주당을 벗어나서 창당을 해서 당선될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계산할 수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민주당 텃밭이다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창당을 해서 당선될 확률로 따지자면은 지금까지 누적된 데이터로 봤을 때 쉽지 않다. 아니 근데 누가 이상민이가 든 깃발을
따라서 나섭니까? 아, 누가 미쳤다고. 해골에 지진이 나지 않고서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뭐라고요? 아니, 해골에 지진이라는 표현은 아니, 되게 올드한데 신박하다. 올박하다는 거, 올박하다. 해골에 지진이 났다는 말은 뭐 썼냐면 코미디언 구봉석 선생님. 아, 구봉석. 누구세요? 모르실 거예요. 언제쯤. 아니요, 잘 모르는데 여기서 많이 들어간 줄 알겠어요. 저야 당연히 개그맨 선배니까 아, 조남은 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 구봉석 장로님. 저 진짜 갑자기 개그맨이셨어요? 저 개그맨 출신입니다. 아, 시험 보고 들어간 사람입니다. SBS 공채예요. 저 공채 출신입니다. 네. MC MC인 줄 알았어요. MC. 아, 아 네. 지금은 뭐 그냥 아, 그렇게 활동하고 태양건설 쪽이었어요. 아 태양건설 쪽 사실입니다. 아, 태양건설 쪽 공채요? 건설사에 다녔어요. 공채 출신이시죠. 건설업체 회사 직원이었어요. 아 그렇네. 공채니까. 네. 그 새끼 시방태였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상민 그 양반의 그 진정한 그 마음속 이야기는 네.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나 공천조 이거 아닙니까? 네. 그거잖아요. 그거지. 나 공천조. 근데 이번에 당으로부터 경고를 먹었어요. 경고 먹었다는 건 치명타일 겁니다.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네. 너무 세게 나갔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평가하잖아요. 하위 20%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민 의원님은 하위 20%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네. 거의 확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 20%라는 것은 경선에서 마이너스 20%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플러스 25%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네. 신인이고 네, 신인 여성 여성 그러니까, 네. 거기서 중복 같은 건 안 되고 최고점이 25%. 네. 말발도 있습니까? 말빨이요? 말빨 잘해서 플러스. 어휘 말하고요. 어휘력. 아 그럼 지금부터 연습하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 이상민은 지금 지역구 관리 잘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역구 주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주민들하고는 접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엄마들도 이상민 의원을 봤다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크레이터 그러니까, 이상민이 네. 유명합니까? 국회의원 이상민이 더 유명합니까? 아 크레이터 이상민 안 물어봤어요. 한번 네, 저희 지역 한번 떠주십시오. 아, 네네네. 반응을 한번 볼게요. 한번 진짜 와주세요. 저랑 경선하시는 거 아니죠? 아 진짜 와주세요. 룰라의 이상민하고 해가지고 한번 열어줘서 아니, 한번 이벤트를 해요. 저기 뭐냐? 근데 돈은 못 드립니다. 아니 이거 자고 한번 해주세요. 자고. 그 저기 유성을의 그 유명한 곳에다가 뭐 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그 스티커 붙이기 그거라도 하면 다음 세 명도 길거리 여론조사로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얼마나 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지 무려 이상민 씨가 저를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상민 연락하면 되지. 그렇죠. 안녕하세요 이상민입니다. 이제 바꿔야 됩니다. 헷갈릴 사람 헷갈리라 이거야. 나는 쓰레기요. 세다. 아니, 아 저도 이상민. 너무 세다. 아니 뭐 거짓말했어? 아, 이상민 없는데 뭐 누가 뭐 다시오 내 탓이오. 아니. 아니 이거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잖아. 맞아. 그치, 내가 내 내가 이상민인데 뭐. 아니 약간 들킨 기분이네요. 저 그 제가 이제 MC 장원으로 있는데 장원이라는 다른 또 리포터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예전부터 그분도 활동을 하셨었는데 요즘 잘 안 하시는 것 같던데 어쨌든 네. 저한테 와야 될 섭외 행사 섭외나 방송 섭외가 글로 간 적이 되게 많은 거예요. 와. 글로 가 근데 이제 그분도 이름이 장원이니까 이거 뭐 내가 뭐라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차별점을 좀 줘야 되니까 내가 MC 장원을 할 테니 너는 그냥 장원을 해라. 아, 합의가 된 거예요? 어? 합의가 된 거예요 두 분이? 아 내가 옛날에 한번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그 이후에도 장도를 지켜라. 그 이후에도 많이 하시긴 하시더라고 내 거를. 그러면 역으로 온 적은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아~ 그래가지고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 친구 건 내가 못 했는데. 근데 M장이라고 더 많이 알지 않아요 이제는? 네? MC 장원이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섭외할 때 MC 장원님이 있을 장원님이시 이렇게 가니까. 제 주변에는 아직도 장원 선배가 장원인 줄 알아요. 성을 모르시고 성이 장치고. 네. 근데 그런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MC 장원으로 행사지에 붙어 있는데 이거 저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그분이에요, 그럼 그 장원.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행사하시는데 이제
방, 예, 광고에는 MC 장원으로 나가니까 아, 이건 나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SNS에 아. 올렸죠. 경고 겸 아, 아. 경고 겸 알려드릴 알림 겸 해서 맞아. 아니 뭐 내가 유재석도 아니고 나서가지고 이거를 막 문제 삼을 수도 없잖아 사실. 누가 또 나오는지 모르니까 다 지금 살아야지. 가짜 송소미가 있습니까? 저는 송서이 씨가 있어요. 아 송서이 그래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원래는 아나운서였어요. 아나운서만 하시던 분인데 요즘에 인플루언서 하도 대세가 되니까 그분도 인플루언서로 갈아탄 거예요. 그 제가 어디 행사장에 가면 아 송서미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다 저밖에 없었거든요. 어? 와 들어가셨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러고 알고 보면 송서 이 씨가 들어가 있고 저는 이경을 검색을 해서 이제 제 거 유튜브 방송 네. 어떻게 잘 모니터링 하려고 보잖아요. 네. 자꾸 이경 씨가 별명 뭐 하냐? 그분 배우 배우예요. 배우세요? 어, 잘생기셨는데 자꾸 그분이 떠요. 아무래도 그분이 예능을 하니까 많이 알려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어, 저도 예능 좀 불러주세요. 나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김영민이란 이름. 국회의원 김영민이 있으니까. 아,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저기 특히 말이죠. 네.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하셨어요. 요, 요 이분이 왜 전화하셨나 해서 딱 그렇게 안 받으셔. 나중에.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설렜다 안 설렜다. 아, 설렜지. 설렜지. 김용민 의원한테 한 거를 이제 잘못해서 나한테 하신 건데. 근데 그런 실수를 아주 부지기수로 하시는 분, 거의 밥 먹듯이 하는 분이 누구냐? 우원식 의원. 이분은 친하지도 않고 너무 솔직히 얘기해서. 친하지 않아? 친하지 않아. 아니, 뭐지? 사이가 나쁘진 않은데. 친하지도 않아. 친하진 않아. 굳이 전화할 정도는 아닌 거잖아. 전화를 한 10번, 20번 한 것 같아,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니까 매번. 아예 그냥 쌩까? 아, 전화할 정도는 아니다. 아니, 혹시 요즘 단식 때문에 좀 힘드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요즘은 안 했어. 이 양반이 아마 김용민 의원, 김용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것 같아. 그 어느 순간부터 전화가 안 오는데 네. 수시로 전화가 오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한 번 뭐 뒷미란 뭔가를 또 보내신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지워버렸어. 아. 네. 네. 또 남이 받을 문자를 내가 네. 받은 것이 됐으니까 바로 지워버렸고. 아 문자도 받으셨어요? 그렇지. 기자들이 특히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전화가 오면은 아 저는 저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김용민이 아니라 19대 국회의원 낙선자 김용민입니다. 답장. 그거 좋다. 19대 국회의원 낙선자. 그 둘 다 김용민인데 좀 더 손해 보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좀 더 수혜. 손해 보는 사람. 뭐 손해 볼 게 뭐가 있어? 아니 예전에 또 그 양반이 저 유성 간첩 사건 또 훌륭하게 변호해서 맞아요. 이런 검찰과 국정원의 간첩 조작을 세상에 다 드러내셨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네, 네. 훌륭한 분인데. 양반이 또 그렇게 또 화제를 모았을 때 또 어마어마하게 기자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저는 변호사 김용민이 아니라 막말 김용민입니다. 막말 되잖아요.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그럼 바로 끊습니까? 아니 문자로. 아 문자로. 아, 네. 아, 그래서 뭐 보통 김구라 씨 같은 욕해 주세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뭐 그런 건 없고. 아 그거 욕해 주세요. 김용민 의원이 한번 저 선거 운동 후보 때 나갔다가 전광훈 지지자들한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대. 네가 김용민이냐 우리 전 목사님을 괴롭히고. 어머 어떡해.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민 의원님한테 한번 들어봐야 돼. 아니 김용민 의원님 훨씬 녹록지 않으셨을 것 같아. 훨씬 손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김용민 의원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때 그 전광훈 신도들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저는 동명이인입니다. 그랬을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지. 아니 죄송합니다. 왜? 저 자기가 한 게 없는데. 왜 이러시죠? 네. 아니 저는요. 그 김용민 아니고 똑똑한 김용민이에요. 똑똑한 김용민이라고. 아 그것도 구분점이긴 하니까. 비만인으로 이렇게 몰아서. 네. 네.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배우 오창석 씨죠. 아 그러네요. 맞아. 오, 배우 맞아, 오창석 씨죠. 뜬금없이 가가지고 배우 오창석 씨한테 그렇게 색드립을 잘하신다면 네.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너무 안쓰러워 죽겠어요. 그분이 만난 적도 없는데. 네. 저 예전에 유튜브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원 선배 방송에서 오창 선배랑 둘이 술 먹는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같이 방송한 선배들한테 어제 뭐 방송 뭐 하고 갔어요? 아 저 오창석 선배랑 술 먹는 방송 둘이 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오창석 배우랑 한 줄 알고 찾아봤다가 조그만한 오창석이 있어서 네. 실망했어요. 예전에 뭐 방송에서 그 저기 DJ로 네. 배우 김현주 씨를 섭외했다고 그러니까 막 간부가 TV에서 온 간부였어. 야, 너 섭외력 정말 죽인다. 뭐 기적의 섭외다. 미친 섭외다. 대박이다. 그래서 이제 딱 방송 시작했을 때 이 라디오 책임자가 가서 봤더니
보니까 그 김현주 있잖아. 왜 네. 예전에 그 국물이 끝내줘요 그 김현주. 네. 그 상상하고 갔는데 그그 네. 그 김현주 말고 좀 그 뭐랄까 네. 들고 다니는 나이가 좀 있으신 아, 다른 라디오 김현주 DJ 정말 잘하시는 그 김현주 DJ. 아 김현주 라디오. 아니 그래서 딱 보고 밖에서 아니 국물이 끝내주는 아니야?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네. 네. 어머님 서운하셨겠다 혹시라도 알면 실제로 오신 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몇 번 얘기해서 아마 귀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오해를 네. 많이 당하셨겠죠 그 네. 이후에도. 네. 자 그래요. 저 이제 뭐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이제 총선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아 지금 확실히 지금 민주당의 시간으로 지금 온 것 같아요. 잘해야 되죠. 근데 이게 꼭 우리 당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공격할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국정 봤을 땐 농단이다. 네. 그래서 이것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것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 야당의 의무다. 약간 이렇게 항상 민주당은 정도를 걷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쩔 땐 답답하지만 또 가장 바른 길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유리한 시간이 아니라 민주당이 공격할 시간. 이 공격은 진짜 잘하는 것 공격할 같아요. 시간. 여기서 정쟁,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팩트 하나하나 좀 짚어가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그건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양손에 지금 떡을 쥔 모양새입니다. 한쪽은 진짜요? 아니 그렇잖아요. 외부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네. 거죠. 저희는 오염수 방류 문제. 한쪽에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 문제. 이게 양쪽을 다 번갈아가면서 언제든지 공세로 네. 전환할 수 있는. 아 그게 외부에서는 또 그렇게 보이시네요. 네. 왜냐면 되게 센 왜냐면 근데 이제 그 의석수가 많은 야당이기 네. 때문에 오염수 방류를 어떻게든지 막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짜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안 되면은 우리는 스스로 내부에서는 아 이거 어떡하지? 정부보다 그 네. 오히려 야당에서 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떡을 쥐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긍정적 이슈는 아니니까 네, 잘해야 된다예요. 네. 왜냐하면 이 모든 피해는 다 국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된다. 그치. 이렇게 좀 그러네요. 네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떡을 쥐었던 표현은 너무 이 사안을 네. 가지고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이 아싸, 드니까 공격할 거 많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되게 우리가 섬세하게 잘해야 된다. 이것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가 네. 논쟁거리 우리에게 기회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죠. 본질을 잊으면 안 되죠. 오염수 방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거는 결국 일본이 자기들 마음대로 투기를 해버리면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을 피해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게 본질인데 싸움의 도구로서 굉장히 유리한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너무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본질을 잊을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네, 이경 맞습니다. 대변인님 말씀대로 이 본질을 잊으면 안 되겠다. 민주당이 잊지 않고 있다. 이 민주당 논평을 보시면 맞아 논평을 보시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논평은 야당처럼 막 막말을 되게 많이 해요. 네. 비문도 많고 막말도 많고 그냥 막 이곳이 논평인가? 그것도 정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논평인가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네. 민주당에서 좀 답답할 수는 있으나 네. 정도를 다 걷거든요. 물어볼 거 물어보고 이런 논평을 하는데. 분명히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공천수를 마셔가면서 미쳐 돌아가고 있지만 정말 저는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도 야당까지 같이 그렇게 해서 국민을 너무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 잘해야 되죠, 정말로. 지금 저쪽에서 계속 뭐 방어한답시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뭐야 이것도 뭔 소리야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팩트 체크할 것이 있다면 뭐가 여러 있을까요? 가지 그 우선은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요. 전 군수가 거기에 땅이 있었다, 원래 있었다. 그런데 당초 이란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는 것이 원래 당초 아니었고 강산면으로 바뀐 것이 김건희 여사 근건희 씨의 일가. 땅이 이제 만 평이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군수가 이제 민주당 군수 쪽에서는 어차피 그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어서 그것이 가짜다라는 거고, 이번에 땅을 새로 구매를 했다, 샀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40년간 산 대지 300평짜리, 그러니까 그냥 집이에요. 그냥 시골집이에요, 땅만.
거기에서 40년을 부모님한테 물려받아서 살았고요. 그런데 옛날 시골집은 앞에 출입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집이 한마디 맹지입니다. 그래서 옆에 옆집의 할머니가 한마디로 앞에 출입구에 있는 집 할머니가 내가 너무나도 추우니까 이 집을 이제 시골집은 잘 안 팔려요. 이런 집은 이 집을 당신이 앞에 출입구가 없으니 꼭 사라. 그 대출을 해서 그 앞에 집을 사가지고 한마디로 출입구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거 200평을 산 겁니다. 근데 40년 이상 산 집에서 출입구를 샀는데 이게 왜 거기 알박기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김부겸 전 장관님에 대해서도 여기는 또 지평수가 60평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도 계속 살고 있는 곳이었고요. 근데 여기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만평대랑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가짜 뉴스다. 근데 이것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 이걸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강하아이씨, 강하아이씨를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안이나 나중안이나 강하아이씨는 다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노선 변경을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 아닙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인수위 때 노선 변경을 그러니까 타당성 검사를 착수를 한 것이 맞습니다. 타당성 검사를 그냥 그때 인수위 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노선 자체 그러니까 강산면으로 했던 것이 교통 정체 해소 효과가 크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국토부에서 그 양평군에 이것을 안을 내달라고 했을 때 1안 2안 3안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교통 해소라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산면으로 내게 되면은 경제성이 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경제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거는 혹시라도 이제 팩트 체크 차원으로 궁금한 것이 더 있으면은 이건 제가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떠도는 얘기 중에 이거 이렇다던데라는 것을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서 이제 답 변을 드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놔두는데 하고 싶으시면 3년 뒤에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저 원희룡이가 드리는 겁니다. 이야 이거 며칠 새 3년 뒤에 하세요. 꼬시면 고소하세요. 아, 저 야, 발전했어. 야 원희룡 장관님 왜 백지화했어요? 백지가 이게 이렇게 저렇게 싸우니까 백지를 제가 화해버린 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에서 국민의힘 의원한테 제 영상을 보세요.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고소하세요. 아니 들어보세요. 얘기 답변을 꼭 해주셔야 돼요. 답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들었는데 누가 배도원이래. 장관이 만약에 이것을 기존 안 변경안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하면은 법적 책임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어차피 장관직에서 나가려고 이거 백지화 던진 거다. 백지화 안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백지화를 던지고 본인만 나가서 총선 출마하고 법적 책임은 본인이 안 지려고 한다라는 것을 저 들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네. 고소하세요. 고소.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고소. 네. 그러니까 이게 법적 책임을 본인이 장관직으로 이제 그 변경을 하면 독박 쓴다는 거 아닙니다. 저, 법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사가 없습니다. 원희룡이 진짜 머리가 좋아.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제 말하자면 똥물이 튀는 거는 진짜 극구 그 디펜스를 하거든요. 네. 네. 또 다음 또 큰 꿈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이사한과 관련해서 자기가 독박 쓰는 것을 이거는 감당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머리를 쓰고 술을 쓴 것이다. 근데 술을 쓸 때 보세요. 그 저기 윤석열 김건희한테 미움 사기 싫어가지고 뭐 민주당 거론하고 이재명 대표 거론하고 그러잖아요. 네. 난 장관직을 맞아요. 걸겠다. 민주당은 뭘 걸겠냐. 네. 간판을 걸어라. 이랬던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들었는데 네. 오늘 기자들하고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출마하는 아니 출마를 국민의힘 출입하는 제가 네. 지금 총선의 마음이 가 있어요. 모든 다 그렇게 이제 선거 바로 선거식으로 출입하는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하나하나 좀 물어봤어요. 그런데 요즘 기자분들 유세하시나 바쁘시죠. 네. 네. 그랬더니 아 정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되게 야갔다. 네. 오세훈 시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말씀이 없으세요. 안녕하세요. 비가 오지게 많이 오고 있는데. 우산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산을 쓰면은 비를 안 맞게 돼 있죠. 아니 우산은 쓰고 하면 알아서 할 테니까 네. 서울 강남 소초 지역에 그 배수로 좀 어떻게 좀 제대로 해주세요. 아, 또 이번에 또 물난리 났어요. 그거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데요. 아, 진짜. 저는 그 교토파크가 열렸기 때문에 아,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산을 쓰면은 비를 안 맞게 돼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우산 쓰고 내고 앉아있는 게 중요합니까? 아 그거는 굉장히 오해하고 계신데요. 어. 그럼 파라솔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파라솔 파라솔 아 우산 아이고야 우산이 되니 파라솔 아니 이제는 뭐 완성 단계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니 저 우리 김용민 TV가 만들고 있는 네. 유료 팟캐스트가 있습니다. 김용민은 뉴스 경장이라고 네. 거기 새로운 코너가 있는데 오세훈이의 상담실이라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그 네. 상담을 해주는 코너예요. 네. 근데 뭐라고 그러죠 오세훈이? 응? 대답은 뭐였죠? 아 저런 응? 아 집에 밥이 없으시군요. 응. 그럼 밀가루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밀가루도 없다 저런 그러면 케이크를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런 케이크가 없군요. 그럼 빵을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에 물이 찼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아 저런 그럼 물을 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떡하냐 너무 싫다. 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예, 해법으로 아, 지금 네. 상담을 하고 있는 네, 신규 코너입니다.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로 갑자기 김동연 지사가 살짝 이제 이슈가 됐어요. 어제 김동연 지사는 연습할 만합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까?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아. 왜 그게 안 되느냐면은 예. 김동연 목소리를 안 사람이 없어. 네네. 일단 목소리 지금까지 목소리를 너무 안 내셨어. 이게 안 난다 정말. 맞습니다. 근데 김동연 지사님은 아무래도 경기도니까 일란 기존 안으로 무조건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언론 보도에서 이것이 마치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기존 안으로 무조건 해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비타당성 검사를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그만큼 지금까지 한 13년간 논의해놓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던 그럼요. 그걸 예타예요. 다시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미 결정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존 안으로 무조건 해라가 우리의 주장은 아닙니다. 왜 바꿨느냐 무슨 이유냐 누가 바꿨느냐 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김동연 지사께서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또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동해종합기술공사에서 타당성 검사는 인수위 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인수위 때 하는 그 보고서에 보면은 당초 타당성 검사를 1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결과는 50일 만에 나왔어요. 두 달 만에 나왔죠. 네, 이걸 다 캡처를 해놨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캡처를 다 해놨어.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상하죠. 네. 그 이상하죠. 1년 만에 해야 된 것을 네. 두 달도 아니 50일 만에 끝났어. 근데 더 웃긴 게 있어요. 아니 그 홈페이지 들어가시잖아요. 에러로 뜹니다. 홈페이지가 막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들어가서 야 이거 1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했지라고 캡처를 해놨는데 다시 저녁 늦게인가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에러로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들어갔더니 아예 에러. 네. 아시죠? 홈페이지 자체가 안 열리는 핫하죠. 에러를 딱 네. 뭐 핫한 거 보시나 봐요. 요즘 가장 핫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항공사. 아, 에러가 좋은 거 아닙니까? 에러. 아, 에러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손가락을 자르겠습니다. 아, 요즘 토 안 보이시는데 뭐 하고 계세요? 눈치를 살피고 있는데요. 진짜겠다. 아, 우리 목사님은 아실 겁니다. 아, 우리 예배를 드리면은 주님이 뭘 주십니까? 아,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은혜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분에. 아, 그러네. 네. 어쨌든 그 작년 3월에 추진해서 5월 달에 보고받았던 그 동해산업건설인가요? 네. 거기서 했던 검사 결과가 5월에 받았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 이후로 경제성 검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이후로도 지금 1년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경제성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이후로도. 이때 당시 이 두 달의 기간 동안에도 경제성 검사는 안 했고 이 5월 이후에도 1월 달에 올해 1월에 경기도에 물어봤을 때 보냈던 자료에도 경제성 검사는 없었단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다 파행이니까 파행인 상황에서 나중에 이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든지 이 상황에서 다 독박을 쓰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네. 원희룡은 지금
내가 쓸 독박이 아니지 나의 이익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김건희 시다바야 이게 사실 속마음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더 우리가 확실한 팩트가 하나 더 있는데 그쪽에서는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강산면으로 논의되고 막 했었다 협의도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22년도 7월 18일 날 국토부하고 관계기관하고 1차 협의를 합니다. 작년 7월? 네, 7월 18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 그 동해, 1년 됐네. 그럼요. 동해종합기술에다가 이걸 맡겼던 것은 5월입니다. 5월이에요. 두 달이 지나서도 1차 협의를 했는데 이때 그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산면으로 가기로 했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이 맞다면 강산면으로 되는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아닙니다. 기존의 예타 노선 있잖아요. 기존의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간 예타 노선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이것을 또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해서는 국민들은 이제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너무 딱 떨어지니까 네. 지지율도 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네. 결국엔 좀 정리해 보면은 원희룡이 독박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건 진짜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은 탈출할 구멍을 지금 만든 것이고. 네. 근데 그것도 그냥 뭐 윤석열 김건희 들이받는 형식으로 했다가는 이제 개피를 볼 수가 있으니까 아직은 좀 정권 초고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공격하듯이 이렇게 해서 자기가 백지화함으로써 도망가려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원희룡은 내가 장관직에서 나와서 총선에 나가려고 하는데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근데 계속 이거를 내가 지금 책임을 지면 그러니까 아예 폭탄 던지고 본인은 잘 보이고 그리고 총선에서 좋은 지역구 원희룡 지역구가 지금 붕 떴잖아요. 네. 좋은 지역구 잘 받아보려고 한다. 원희룡이 세종에 출마하려고 한다라는 소문도 세종에서 저희가 유성을 바로 옆이 세종이거든요. 그런 소문도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니까 그쪽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되게 구체적으로 소문이 났었어요. 그 원희룡은 지금 자기가 이제 독박 쓰기 싫고 도망가려고 한 의도를 윤석열한테 캐치당하고 싶지 않은 게 말하자면은 그렇죠. 본능이겠네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보면은 되게 얍삽하지만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원희룡을 공격하면 안 돼요. 아. 원희룡 공격하면 안 돼. 아, 그리고 지금 민주당 원희룡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카르텔이에요. 좋아요. 그거예요. 네. 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김건희 씨도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농단인 거지. 네. 이것은 뭐 원희룡은 지금 현재 여기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이경 대변인은 그 리투아니아 간 대통령 영부인께서 명품 명품 쇼핑하신 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논평도 오늘 썼는데요. 네. 어떻게 명품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세요? 저는 진짜 명품 몰라요. 아. 그리고 동생이 뭐 명품 지갑 같은 걸 저한테 이제 자기가 안 쓰는 걸 줘요. 그러면 막 명품은 왜 이렇게 그 로고가 막 진 같은 거를 금색으로 크게 박아놔서 너무 무거워요. 아. 근데 저는 그거 안 씁니다. 저는 제 지갑이 뭐냐면 다이소 지퍼백 있죠. 다이소. 그게 제 지갑이에요. 정말 가볍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이소 1,000원짜리 하나 사면 10년 이상 써요. 일제를 쓰시네. 일제를 써. 이탈리아 제보다는 이태리 제나 외국보다는 다이소 아성서도 화장님 화내세요. 안 그래도 그 용평을 제가 써야 되니까 그 팩트 체크를 하는 개념으로 거기를 또 들어서 홈페이지를 뒤져봤어요. 야 무슨 신발 이상한 거 끈 몇 개 달렸는데 5,60만 원, 70만 원 이래요. 아, 김건희? 그, 아니요 그 매장 있잖아요. 그 매장을 쳐서 들어갔을 때 온라인 매장도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성 샌들인데 끈이 한 3개밖에 없어요. 곧 끊어질 것 같은. 아 그런데 그게 6,70만 원 막 이런 거예요. 아 심지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면 리투아니아 매체가 또 기사를 냈어요. 스타일 아이콘 그 김건희. 매체로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쇼핑 안 빼먹어. 이런 식으로 30년간 거기 사업 자가 30년간 자기는 이런 경우는 처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 타국의 영부인이 직접 방문한 건 처음이다. 아니 이거를 얘기하지도 않고 와서 쇼핑한 것은 자기가 거기서 이제 사업하는 사람인데 이런 경우는 자기는 처음이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편집숍에 와서. 아니 그 옛날에
해외순방 갔을 때 네. 다 큰 아픈 아이 안고 사진 찍었잖아요. 네. 여기서도 왜 명품 백 이렇게 들고 그렇게 사진 찍으시지 한번. 아, 근데 이게 기밀이래요. 기밀사항이래요. 아.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논평을 하는 거죠. 무엇을 샀느냐. 진짜 본인 이게 또 나토 협상장에 가는 거죠. 안 가도 네. 가는 협상장을 갔어요. 네. 갔으면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네. 다른 영부인과 어떻게 관계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네. 일정이 되게 좀 타이트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다니면서 무조건 악수만 하고 다닌다라는 사진이 계속 올라왔고 이것도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만큼 일정이 타이트한데 그럼 영부인은 쇼핑을 한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무엇을 샀는지 모른다? 본인 명품을 사기 위해서 쇼핑하는 거 말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논평에서 담았던 것은 누구 돈으로 어떤 돈으로 샀느냐 무엇을 샀느냐 그리고 이 보도가 사실인가 국민께 해명하라 네. 이런 논평을 네. 좀 냈는데요. 이건 그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어때 거기 가가지고 내 돈으로 다 자기가 그 쇼핑하는 뭐가 어때 이것은 일반인이 되는 건 가능한데 그렇죠. 국가 그러니까 국민 혈세로 가는 그 행사에서 국가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영부인이라고 자기 개인 쇼핑을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영부인도 나라를 대표해서 간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가서 한 행동에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아이를 아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조롱을 하지만 자기 딴에 목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쇼핑은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밖에 개인적으로는 너무 갖고 싶었나 봐요. 예전에는 그 명품 대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는 걸 보면 또 정말 갖고 그때는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본인이 네. 대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재산 목록에 신고가 안 돼 있는 물건이어서 네. 어디서 산 거냐라고 이제 여론이 묻자 빌렸다. 빌렸다라고 정말 했었던 정말 갖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번에 꼭 샀어야 된다. 이번에 샀어야 됐어. 거기 좀 싼가 다른데 보다. 네. 경원과 수행원을 16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네. 10명은 그 명품 매장에 같이 들어가고 6명은 밖에서 경호를 세우고 거기에 일반인들은 못 들어오게 다 막았답니다. 그게 너무 화가 나는 뭔 게 민폐예요. 어쨌든 거기 가서 쇼핑하고 이런 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너무 비교도 이게 실업급여 받는 여성들이 뭐 실업급여 받아서 샤넬 산다 이런 식으로 비하를 했는데 그 와중에 자기네 명품샵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그게 화가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실업급여 받고 싶은 청년이 어딨냐. 일하고 싶다. 그렇게 또 저희가 민주당에서 논평을 냈는데요. 근데 상황이 이런데 본인은 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우선은 해명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네.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모른 척 하겠죠. 또. 네. 아니 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좀 힘든 와중에도 힘을 좀 얻고 희망을 봐야 되는데 보면 볼수록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 대통령 내외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네. 게다가 너무 뻔뻔한 게 지금 자신들의 처가들에게 처가의 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럽게 명품 쇼핑을 다닐 수 있느냐 이거죠. 진짜 예치도 없어. 맞아. 양서면과 강산면 주민들은 또 서로 괜히 논쟁을 하고 대립관계를 그러니까 일과 양자식이 싸우기 만들어. 맞아요. 그런 네. 싸움을 만들어 놓고 본인은 또 국민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본인은 저기 나가서 쇼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관심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국민 걱정은 단일도 하지 않습니다. 아, 관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귀국했습니다. 이경 부대변인 귀국했습니다. 눈길을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인사드리러 안 갈 거예요. 아, 제가 예전에 네. 그러니까 대선 훨씬 전이죠. 이러신 분인지 모르고 그때 공보국에 방문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2019년도부터 이제 대변인실에 있었으니까 네. 그때쯤이었을 겁니다. 공보국에 방문을 하셨어요. 공보국 방문하시니까 저희 약수를 하잖아요. 네. 근데 또 저를 도와준다고 기자님들이 사진을 찍어서 또 이게 보도를 냈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하라고 저한테. 근데 그것은 2019년도 사진입니다. 이경은 낙엽계입니다. 네? 낙엽계.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큰일 난 소리 하시네. 어, 진짜 큰일 날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안녕하십니까. 아니 뭐 명품 특허비로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특허비대로 받아. 아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았었던 이 선배로서 이 해결책을 좀 제시해 주세요, 우리. 명명 박박하게 깔끔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아, 받았다, 나 썼다 하면 되지. 다시 인정 안 하셨어요. 잘 안 들려요.
아, 이명박 대통령 네. 참 웃긴 분이에요. 네. 옛날에 그 골목상인들을 만나서 아.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산다. 요즘은 다 나 때는 다 이제 직접 가서 샀는데 요즘 다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다 그게 합니다. 아니 골목상인들한테 아니 왜 구멍가게 가가지고 인터넷 산 거 그게 왜 나와 거기서? 그러니까 빨리 저 장사 접으라는 얘기야 뭐야. 나도 불빵 장사를 해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이 팔려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방송 1년 되는 날. 네. 네 여러분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경주하겠습니다. 특별 네. 게스트가 있습니까? 특별 게스트 없습니다. 다만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오! 시청자분들이 슈퍼챗을 쏘시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슈퍼챗타임을 준비했어요. 한 시간 동안 네, 목표 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저희는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아 이분들 무섭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500 나올 때까지. 네. 아, 봐야겠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